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미스터리 판타지아란 게임으로 턴제 RPG 게임이라고 해요. 별점은 무려 4.7이나 드는 싱글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 원래 이런 계열 게임이 별점 좀 낮은 편인데, 아, 높긴 해도 4.5를 넘는 게임이 거의 없는데, 무려 4.7이나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왔습니다.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알아보도록 하죠. 갑니다. 갯물로 들끓는 곳, 계속. 그러면 놓고 보자면 둘다 맞는 얘기였다. 인간의 적도는 인간이 아니던 시절, 그들은 다른 차원의 거대한 적과 맞싸웠습니다. 자연재해인가? 다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다. 100년 전, 200년 전에서 그랬듯이 만물이 새로운 시련을 주어진다. 그 누군가는 미스트리의 문 앞에 서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거대한 시련 속으로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테니. 이제 수많은 이들의 운명이 황혼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라면서 시작이 됩니다. 턴제 게임이네요. 조금만 한번 옆으로 당길게요. 됐다. 남잔가요, 여잔가요? 아, 딘이니까 남키겠죠? 우리한테 오는데 아, 남키 맞나 보네. 근데 되게 생긴 게 많이 다르지 않나요? 뭔가 책, 그림체 같은 게? 얘는 코가 없잖아요. 크리링처럼. 보주가 요동치고 있어. 어쩌면 이 녀석. 저 괴물이 우리가 찾던 목표일지도 몰라. 요코의 전성만 죽이면 해피엔딩이란 말이지. 아, 서론 없이 이런 전투 옳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설명 좀 해주고 싸우던가. 1300, 3월 20일. 왕국 동부 협곡 초입. 초입? 초기 던전이라는 뜻인가요? 한참 걸어온 것 같은데 중까지 얼마 남았어? 빨리 가고 싶다. 아, 생물들의 발착지인 동부 협곡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 별두개 이상으로 클리어하기. 동부 협곡. 아, 이렇게 이동하면서 싸우는 형식이네요. 맹독 토우가 전투를 걸어왔다. 전투 시작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캐릭터가 합류했습니다. 나는 저 초록색 머리가 주인공이고 얘가 금발 머리가 금발인가 회색인가 제가 써본 줄 알았는데 제가 주인공이 얘가 쩔인가 보네요. 기술 목록입니다. 스태미너와 쿨타임도 이곳에 표시가 됩니다. 스태미너는 여기 표시가 되고요. 현재 사용 중인 스태미너, 사용 가능한 스태미너, 사용한 스태미너, 사용한 거랑 사용 가능한 거. 세면 매턴마다 1씩 최대 10까지 상승이 됩니다. 플레이어는 지원용으로 사용하는 기술들을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모 아이템을 캐릭터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투 중인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턴을 넘기는 대신 한 턴과 저에게 받은 피해가 절반이 됩니다. 기술 뭐 사용했으면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기술 등록한 후 실행해 봅시다. 라고 됩니다. 이거는 뭐 스태미너겠죠? 토그면은 이게 55라는 게 독저항력이겠지 아무래도? 아무 딱 봐도 도깨구리처럼 생겼으니까. 그럼 맹독은 버리고 상처 후벽이랑 추적 화살이 있는데 상처 후벽이만 보면은 뭔가 딜이 들어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딜을 넣는 기술 같아요. 난 가능하면 세게 때리고 싶은데 이걸로 하죠 무난하게. 자, 보내줘. 얘는 검투사 일격과 바람의 칼날 영웅 강림이 있는데 셋다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강림해보죠. 비싸 보이니까. 아, 자기가 세지는 거네. 얘가 되게 주인공 같다, 능력이 뭔가. 개구리한테 이렇게 고통받으면 안 돼. 턴마다 일시 회복된다면서 5를 썼는데 3이 회복됐어요? 이거는 기본 평타 기술이 그럼 없고 무조건 스킬 피해가 들어가나 보네. 쿨타임이라는 게 있네요. 아, 계속 때리죠. 물좀 마시겠습니다. 정수기 망가졌나? 왜 이렇게 정수가 안된것 같지? 수돗물 맛이 나냐? 아, 기분 나빠. 한번 끓여서 먹어야겠어 이제. 오래된 구름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통과하면 더 빨리 목시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뭔가 다크스터 던전 같은 느낌도 있고요.
다음 더 낮은 확률로 보상을 얻거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영향 주지 않으니까 맘대로 하세요. 지혜돌이 있습니다. 저는 무모한 걸로 갑니다. 가죠. 아, 아슬아슬하게 흔들리지만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당신 좀더 빨리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턴. 괜찮나? 노후됐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틀림없어.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뭐 있나 보네. 아까 확률이 되게 낮았던 거네. 다섯 개중 3이면. 저는 이런 전투 화면보다 메인 화면을 보고 싶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던전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면 굉장히 길죠, 게임이. 물론 싱글 스토리 게임이라고 하니까 많이 다를 수 있죠. 영웅 강림 하겠습니다. 치명타를 공격력. 방어력은 안 되네. 단대기네. 아우. 상처 비기. 바람 칼날. 출혈. 데미 진짜 세다. 아, 출혈이 너무 센데? 상처. 바람 칼날. 의지 상승. 체력은 회복이 안 됩니다. 상자. 되게 깔끔하게 부드럽게 잘 움직이지 않나요? 카드 모양이기도 하고요. 뭐야? 되게 잘 뽑는다, 오늘따라. 아, 대부분 온순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는 이 세계에 갑자기 괴물이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괴물이 있었는데 약간 좀 초식동물 같았는데 갑자기 육식동물처럼 덤빈다는 뜻인 것 같네요.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고 클리어하기 위해 여행을 하는 아주 좋은 스토리예요. 가죠. 출석 보상. 잘 뒤에 있는 애랑 너무 얼굴이 뭔가 다르게 생겨서 여자애들은 다 코가 없나 봐 여기. 얘는 되게 코가 뚜렷한데. 아 더워. 오늘 너무 껴입었나 봐. 앞으로 영입할 수 있습니다. 뭐 가챠 게임 뭐 그런 식인가 보네요. 자, 보죠. 신참 모험가. 기본 능력치 훈련에 의해 상승되어 이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기술들을 강하게 결정되죠. 기술. 스킬로 돈을 내고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합니다. 빠르게 두번 뺀다. 공격력 40%, 치명타율 100%. 되게 많이 올라가네요. 치명타율이 100%라고? 스토리. 무조건 치명타 나는 거 아니야? 치명타 데미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1.5배로 치면은 100이면 150에, 아 40하면 140에 1.72, 110. 오, 되게 두배 이상 세지는 거네 그럼. 이해하기 버튼 눌러볼게요. 아 좋아요. 이해하기 하면 내가 클리어한 거 다음 단계로 바로 이동되나 봐요. 편리한 기능이네요. 그래서 보통 이런 형식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험 모드가 메인이 아니잖아요. 모험 모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클리어가 가능하고 다음에 스페셜 던전이나 기간제 이벤트 던전을 통해서 이벤트 던전을 통해서 진행이 되니까 스페셜 던전 쪽이 주류고 콜로세움이라던가 투기장 이런 게 메인인데 여기는 스토리 게임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추가를 하라고 여기다 추가하죠. 스토리를 위주로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 게임이라 그래서 난 처음에는 좀 이노티아 같은 게임일 줄 알았어요. 요즘 선제로 해서 이노티아 같은 스토리 진행 형식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터니티? 어찌됐건 새로 캐릭터 나오네요. 마법사죠? 뭐 이걸로 찌르진 않을 테니까. 그녀의 딸이 문장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으니 나 또한 나와서 거들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배경도 시꺼매요. 어때? 캐릭터만 있으면 되지. 캐릭터가 안 나오는 게임도 있는데 뭐. 자, 빨리 가죠. 뭐로 떠드는데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자, 가죠. 동부 협곡. 아, 또야. 씨. 원래 초반엔 좀 이것저것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독이 그냥 아주 좋아. 아, 출혈이 좀 약한 출혈이 괜찮네. 아, 출혈이 좀 약해서 센 거였구나.
영웅강림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능력치가 어느 정도라서 뭐 어떤 효율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굉장히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쓸 수 있는 기술 중에서 데미지가 아 출전이 세다. 강해. 얘 강해. 아유 너 두 번 세 번 때릴 수 있어? 아 아 세 번 때릴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그렇구나. 아 난 이거를 소모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소모값이 빠지고 거기서 하나씩 차오르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없으면은 방어하고 한 번에 다 쓰는 거네요. 아 님들한테 그 감이었나 보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많이 때리는 거네. 되게 쉬운 거였네. 가자. 은열쇠. 방금 한 웨이브가 지나갔는데 거기서 드랍템만 나온 거죠. 120이네. 아우 이렇게 하면 맹동 안 통할 테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출혈에서 걷고 영웅강림. 되게 카드 게임 같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코스트가 되는 거니까. 아 추적 3번 쓰겠습니다. 그리고 검투사 3번. 좋아. 오우 야 출혈 터지나? 그치. 네번째 상태 이상은 웨이브가 지나가면 다 풀리네요. 버스터 게이지가 다 차게 되면은 버스터 상태가 됩니다. 모든 스태미너 체드치가 10으로 고정되면서 전투 능력도 많이 상승을 하게 되고 효율을 최대한 끌어모으려면은 신중한 기술 배합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 때릴 수 있어? 야 일단 강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때리죠. 됐다 쓴데? 오우 야 한턴 치명타율이 상승하는게 포함되어 있는데 치명타율이 어차피 100% 상승하면 똑같지 않나? 저거 뜨면은 저거 강림하지 말고 그냥 뒤로 투수 넣어야겠다. 별 2개 이상. 아 되게 잔잔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네요. 메인으로 가죠. 말이에요. 내 집. 아 드디어 나오네요. 아, 뭔가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바로 집까지 날라왔어요. 진행을 하다보면 2%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지원 스킬 써주면 좋아요. 첫번 지원 기술은 무료! 무료 습득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 지원 기술을 골라보세요. 임습득하셨거나 나중에 배기를 원하시면 X표를 눌러 나가주세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적 하나를 주는게 아니라 아, 무적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정해진 거 하나 주는게 아니라 선택해서 가져가는 거네요. 자기 취향에 맞게 자, 좀 더 확인을 해보죠. 되게 많아요. 어 데미지 주는 거 둔화 방어력 아, 공격력 상승. 어 공격력 상승 매력 있는데 보호막. 야 괜찮네 다. 이번 턴에 공격력 상승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좋아 보이네요. 스태미너를 좀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버프도 걸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때리면 되니까. 용병 몸을 떠나지 않아도 골드와 연장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모든 세계에서는 용병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세계에서는 아르바이트라고 개성으로 부르기도 하던데 원하는 캐릭터한테 일거리를 주면 되죠. 제가 게임을 안 하는 동안에도 캐릭터를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인권을 유린하는 컨텐츠네요. 한번 해보죠. 가끔 휴가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실 아시나요? 최상의 단도로 전투를 하고 싶으면 캐릭터 휴식시켜보세요. 3명까지 휴식이 가능하며 파티를 바꿔가며 플레이하는 게 안성맞춤이겠죠. 마르샤디는 아직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니 휴식은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캐릭터 중 하나가 돼서 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얘네 이 그룹의 그러니까 사령관이 돼서 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주인공이 딱히 없는 건가? 얘가 주인공 같은데 왠지 얘가 주인공인 것처럼 계속 메인에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면은 그 여자애가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용병은 그러면은 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바보학 전수 심층 연구 첩보 뒷골목 사업 설명 좀 볼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보상 차이가 있네요. 기술력이라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돈도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 특화 임무면 직업이겠죠? 지금 얘가 마법사니까. 전사 기여는 없네요. 멍청한 전사는 일을 할 수 없나 봅니다. 취직이 안 되나 보네. 네, 이걸 보내자. 자, 심층 연구 법사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된 거야? 이 전투하면은 못 데려가겠네? 되네? 이런 투작, 아, 용병 돼 있네. 동료는 뽑는 기능이 없고,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얻거나, 주방 특별 상점. 아니, 여기서 홀에서 데려온다거나 그런 기능이 아니네요. 마을. 어, 별게 다 있네. 훈련장, 길드, 용병단. 이거 같은데? 뭐야? 아, 기술 포인트 이렇게 업글돼? 아, 이거 업글하면 어떻게 되는데? 나 근데 너무 막혀버린 거 아니야? 다시 불러올 순 없나요? 아, 이거 불러올 수 있네요. 자, 불러오고요. 지금 이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음 마을로 가서 진행을 좀 더 해봐야 될 거기 때문에 준비하죠. 되게 던전을 얻는... 아, 우리 쪽 전투력이랑 적 전투력 나오네. 자, 가죠. 턴제 게임이고 스킬 되게 다양하게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아까 얻은 무료로 얻은 것도 있고요. 그거 다 써봐야 되고 5턴 안에 처치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딜에 특화되어 있는 걸 가져와서 다행이네요. 이런 퀘스트 있으면 무조건 딜이 좋지 이거. 겸 하자마자 겸 얘는 출혈이 약하니까 아, 출혈 그리고 화살 강림 써줍니다. 오토 안에 때리더라도 강림 쓰면은 출혈 아 출혈이 제한이 있네. 그러면은 출혈 빼고 이렇게 어떻게 깔끔하다 이렇게. 아, 좋아요. 하나 둘. 아 더럽게 튼튼하네 진짜. 좋아. 어 치명적. 아 이거 그래도 5턴 안에 끝낼 것 같네요. 바로 상승. 단대기가 아 근데 이거 되게 여러 번 때리는 거 되게 참신하다. 한 턴에 여러 번 행동한다는 게 화끈하지 않나요? 이 행동 점수 스텝이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적들 밸런스 맞추기 되게 좋죠. 선제 게임이 사실 밸런스 맞추기 되게 어려운데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 있으면은 뭐 거기서 면역을 줘가지고 좀 필요 없는 기술을 만들어버린다던가 아니면은 이걸 때리죠? 필요 없는 기술을 만든다던가 기술 자체에 제한을 둔다던가 해서 이게 좀 게임의 모든 재미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스태미너를 좀 조정을 하면은 내가 뭐 상태 잘 걸어도 얘가 뭐 스태미너가 많아서 자기 상태상도 풀고 때리고 막고 다 할 것 같으니까 어, 정말 참신하게 나도 생각합니다. 아, 예, 마무리 단계 오니까 기분이 좋네. 칭찬도 막 하고 아, 부드럽고 게임 퀄리티 되게 높아요. 세로로 안 다운 게 저기 끊겨 있잖아요. 아 이걸 얘기 안 했네. 이거는 애플레이어 통해 가동하고 있고요. 원래 모바일 게임이에요. 아, 원래 모바일 게임이죠. 지금도 제가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로 돌리는 애플레이어라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걸로 미뮬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독스 쓰다가 이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게임 이름을 검색하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게임 이름은 영상 하단에 적어놨습니다. 갑자기 스토리 진행하네. 세계수 같은 거겠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나무 있으면 세계수고. 어 전혀 뜻밖의 생명체가 나왔어요. 난 당연히 엘프나 요정일 줄 알았는데 정령이구나. 저거의 어느 부분이 정령인지 모르겠는데 뭐 정령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괴리감 있지 않나요 이 남캐? 약간 남캐만 좀 에로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데? BL 만화 같은 데서 정령들이 있는데 어 400이야? 5턴 안에 400짜리 어떻게 잡어?
내성도 약간 잘 후하게 박혀 있어요. 맹독 화살을 쓸까? 도트들이 있으니까 맹독 쓰자. 맹독 추적. 강림을 지금 쓰지 말까? 좀 아껴둘까? 근데 아껴두면 뭐해? 근데 이 기술이 뭔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야? 아, 공격력 업하는 거. 이게 설명인가? 기술. 예. 아, 이거네. 마법 기술이네요. 2턴 동안 아군의 공격력이 상승한다. 모든 아군이 회복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럼 폭발을 하고, 결의해도 당장 세지는 게 아니니까. 좋아. 다음 턴에. 일단은 출혈이랑 맹독 걸고 두 턴이죠. 일단 이거 쓰고 내버리니까 결이 파라자 파라고 다음 턴에 능력까지 써서 한 번에 그냥 찍어 내리겠습니다. 자, 이거 쓰는 거죠. 이 45가 뭔지 모르겠는데 마나 아 내가 마나가 지금 있다고. 자, 공격 상승해 주고요. 데미지 그냥 넣습니다. 아, 넣고. 아, 버프도 걸었기 때문에. 세 개, 두 개, 두 개. 아, 다 때려요, 그냥. 어우야. 너무 튼튼한 거 아니야? 5천원에 이거 어떻게 잡어? 어우야, 너무. 뭐야. 아, 110이면 사실 그냥 때려 잡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영웅 강림 쓰고, 쓰고요. 결이 쓰고, 아니, 이건 하나 빼자. 아무리 그래도, 다섯 턴에 잡는 거 포기하자. 딜이 넘어가면은, 나오나, 덩치? 어우, 야. 잡겠습니다. 아, 다시 들어왔네요. 한번 끝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아, 끝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10턴에서 계속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 올라갔어도 내려지네요. 잡겠지, 설마. 9턴인데. 좋아! 아. 되게 오래 걸렸네요. 이번에 미르샤. 아마 새로 동료로 들어오게 되겠죠. 얘는 정령인데 보조를 찾기 위해서 같이 여행을 할것 같습니다. 자, 빨리빨리. 뭐 저런 꼴을 한 정령이 어딨어, 솔직히. 아무리 케이밀하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 새로운 캐릭터 영입이 가능합니다. 메인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죠. 자, 여기 있어. 아, 여기 있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얘는 너무 많이 싸워서 지금 좀 쉬고 싶어 하는 거 같으니까 휴식으로 한번 보내주죠. 아, 30초 쉬는 거야?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니야? 30분 쉬는 거야? 아, 그래. 이 정도 쳐야지. 여관 갈까? 메인 퀘스트. 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료도 좀 늘려가면서 얘네 쉬는 동안 넌 일해. 지팡이 분양은 또 뭐죠? 아, 이거랑 이거 다른 건가요? 아, 이게 그러면 활이야? 이게 활, 궁수잖아요. 이게 활 모양이야? 얘는 마법학이면은 연구, 마법 같은데? 얘는 그럼 넌 뭔데? 그냥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미스트리 판타지아라는 어우 게임 꺼졌네. 미스트리 판타지아라는 게임이었고요. 깔끔하게 진행하는 스토리가 있는 턴제 게임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미스트리아 판타지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뭐, 즐길 만큼 즐겼으니까요. 아, 한 번쯤 즐겨보는 것도 좋게 생각합니까? 이쪽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즐길 것 같습니다. 별점도 굉장히 높으니까 요즘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무래도 광고가 막 무분별하게 나온다거나 과금 유도가 너무 심해서 진짜 막 과금을 몇십만 원씩 안 하면은 매달 몇십만 원씩 안 하면 진행이 좀 밀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싱글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광고도 없어요. 이 게임만의 가금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뭔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아마 그렇게 심한 건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 별점 4.5 이상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임, 보증된 게임이라고 보고 4.7 이상부터는 정말 재미 포함해서 과금 요소까지 줄여져 있는 광고도 없고 정말
수익이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로 어쨌든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잘 만들고 수익도 안 하는 뭔가 이상한 좋은 게임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